처음에 보이지. 안녕하세요.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부끄럽군요. 오늘은 보시다시피 뮤직뱅크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제가 정말 마지막 브이로그 주자로서 멤버들과 살짝 다른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멤버들이 각자의 매력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무튼 결론은 이렇게 여행 브이로그를 하게 되었습니다. 속초를 갑니다. 제가 항상 맨날 말로만 아 내가 태어난 곳 나의 고향 이랬는데 보여드린 적이 없잖아요. 속초를 갈 거예요. 충전기랑 스킨케어 세트만 챙기면 됩니다. 근데 그거 챙기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? 너무 귀찮아하면 안 돼요. 엄청나게 큰 캐리어를 준비했어요. 그래서 아마 부모님한테 한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. 너는 무슨 집에 오는데 캐리어를 끌고 오냐고. 하지만 저에게는 작은 미니백이거나 캐리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. 하지만 미니백에 짐을 챙길 순 없으니까. 이제 저는 다시 킨다면 휴게소가 되거나 아니면 속초가 되겠네요. 그때 봅시다. 안녕. 바다에 왔습니다. 잘 놀아보겠습니다. 잠에 들리십니까? 들어가고 싶은데? 이제 바다에서는 실컷 놀았습니다. 아마 저녁 때는 저희 여기가 제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온 거거든요. 그래서 좀 굉장히 재밌는 놀이를 할 예정이에요. 바다에서의 먼데이는 안녕. 바다! 수심이 엄청 생각보다 깊어요. 그래서 뭔가 진짜 물놀이다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그거 방수는 안 되기 때문에 물 안에서는 찍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일단 혼자 좀 즐겁게 놀게요. 앉아. 손. 반대 손. 돌아. 귀여워. 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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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뿌이. 알겠어. 아 귀여워. 먹어라. 잘했어. 잘했어. 잘했죠. 잘했죠. 도착을 했습니다.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. 근데 친구가 지각. 문제는 저도 늦었는데 친구가 더 늦었다는 거. 친구를 기다리다가 이따가 좀 자리를 잡고 다시 오겠습니다. 찍히고 있나? 빨간불 들어오면 찍히는 거 아니야? 어 맞아. 나보다 잘 안 돼. 무튼 왔습니다. 친구가 30분을 늦었어요. 5, 6인용 파티 세트 얻거든요. 너가 쏜다고 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몇 분 더 초대해가지고 이만 헤어질까요? 그게 좋겠어요. 지금 5분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합의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일단 당신이 뭐 어디 갔어? 이거를 먹고 제가 아니면 스테이크를 센터에 놓을까? 되게 별로라는 듯한 이 표정. 우리 데일리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? 데일리 여러분들은 다 좋아하세요. 네. 여기서 마칠게요. 탈락이에요. 탈락. 당신은 자격이 없어. 아 귀여워. 무슨 소리야. 오늘 엄청 열심히 꾸몄다는 것만 알았어요. 저는 친구를 만날 때 이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되게 거의 3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.
잠시 합의 후에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래도 Sorry. 브이로그 찍는다고 치마를 입었어요. 식당에서 이런 얘기 죄송한데 좀 창피해요. 하다. 집에 갈 뻔했어요. 밥을 먹고 다시 올게요. 저희는 투썸에 왔습니다. 아니요. 아니에요. 투썸에 안 왔습니다. 제가 카페를 썼으니까 친구가 영화를 쏘기로 방금 막 합의를 한 참입니다. 자자자 이겨스 소개 한번 해보세요. 복숭아 에이드. 그게 다야? 두툼한 복숭아 에이드 두 잔 나왔습니다. 거기에 네네네네네. 이건 뭐죠? 이건 뉴욕 치즈케이크라는 겁니다. 뉴욕에서 방금 날아온 거 맞죠? 아, 네. 네네네네. 아, 네네네. 아, 맞아요. 맛있게 드세요. 아, 네.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? 어때? 하긴, 하긴. 오, 이거. 이거. 오, 이거. 한 번 더. 둘, 셋. 아, 셋, 둘. 넷, 하나지? 넷. 넷, 넷은 아직 스토어도 못한. 이렇게? 어떤 인터뷰를 하려고 하신 거죠? 아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데일리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, 그런 것 같아요. 저희 학창시절 재밌었던 이야기를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가 살짝 좀 풀어주는 것도 좀 이렇게 그림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. 제가 제 입으로 푸는 거구나. 어떻게 생각해요?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스포츠 클럽이라고 또 그 운동 클래스를 골라서 하는 게 있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제가 1년마다 한 번씩 해서 총 3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 3년 모두 다 친구 따라 했단 말이죠. 근데 이제 활용 점정으로 중3 때 원내희 씨가 배구를 선택하는 바람에 아, 결국 저도 이제 배구의 길을 걷게 됐는데 즐거웠잖아. 맞아요. 그때 배구로 이제 또 활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사실 근데 제가 저여서 그런가 궁금한 게 별로 없네요. 아니 근데 어쩌면 지금 데일리 분들이 저보다 더 먼데이를 잘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미 궁금한 걸 다 알려주지 않았을까 먼데이 씨가 알아서. 저는 사실 시끄러웠어요. 굉장히 활발했고 잘 삐지고 친구가 많았습니다. 근데 어느 부분에서 혹시 공감을 못하길래 눈이 이만해지신 걸까요? 조용했어요. 학창시절에 되게 정숙. 진짜 꺼야겠다. 내 말을 하나도 듣고 있지 않는 듯한 이 얼굴이 딱 보니까 그럴 것 같아. 그죠? 안녕. 제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? 이렇게 여러분은 제가 쉬는 모습, 휴가를 최대한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셨는데요. 진짜 찐 휴가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브이로그가 아니더라도 더 다양한 형태로 우리 데일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 안녕! 이제 저는 먼데이로 돌아옵니다. 김지민의 휴가는 끝!